오늘도 이사야서 46장에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바벨론에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바벨론에부터 반드시 너를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때 그 구원은 바로 건전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바벨론의 노예에서부터 그 종살이서부터 건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대로 반드시 심판의 역사가 그 상대에게 있어진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건져내시면 그 상대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브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 느보, 이것은 바로 이 바벨론에서 섬겼던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고 그 나라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영광이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바로 벨은 엎드러졌고 누브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신, 그들이 섬겼던 신을 엎드러뜨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행한 일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3절로부터 보면은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태어났냐? 주의 배에서부터 태어났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의 심령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시고 합한 자는 바로 이삭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 중에서도 야곱이요. 그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면서 결국은 그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 주님 앞에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혔다라는 얘기는 주님의 품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업으시고 그들을 키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그들을 양육하신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이 노임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된 것을 3절에서는 마치 아비가 아기를 낳아서 양육하고 돌보고 가꾼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아비다. 아브라는 히브리 말의 그 근본 뜻은 근본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나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낳으신 자다. 나의 근본이 바로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을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고 보호하고 양육한 것처럼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에 품을 것이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라는 단어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 아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자식이 백발이 돼도 그 자식은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돌보심을 받아야 될 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와 같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낳은 육체의 아비도 내가 사랑하면서 그 아비가 나를 돌볼 것이라고 믿으면서 내가 너희를 낳은 영의 아비인데 진정 참 아비인데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우리가 근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으셔서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품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들을 업어내신다라는 얘기는 이끌어내어 양육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품어내시고 이끌어내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가면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아비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한 아들은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께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에 가서 종살이를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느꼈을 때? 아버지의 그 집의 풍요함을 느꼈을 때 세상에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것을 기억합니다. 영적으로 돼지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씻음을 받고서도 다시 그 더러운 것에 눕는 것이 돼지이고 육체 먹을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가서 그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라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상거가 뭔데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정말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시느냐? 주님은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여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이 말은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주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곳마다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옛적 일을 기억해라.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던 일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비록 끌려갔어도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 바벨론에서도 건져내리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엎드려졌을 때에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어깨에 내가 떠매고 다니던 우상은 없는가? 내가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윤택할게 할 수 있다라고 떠매고 있는 우상이 지금도 있지는 않나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내 어깨에 떠매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상을 떠매고 다니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어떤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한테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라고 해요? 고통과 고난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과 고난이 아니어도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어깨에 짐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윤택하게 하는 돈이 나의 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직장에서부터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 상사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굽신거려야 되고 모멸감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내 어깨에 짐이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내 짐이 되어져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한 주의 종이 되신 분들, 내 목회가 내 짐이 되어져 있고 내 양떼들이 내 짐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어떤 것에도 나는 매이지 아니하고 짊어지지 아니하고 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질에서도 또 자녀에게서도 또는 사역에서도 모든 것에서 우리는 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쉼이 있어지는 방법은 모든 것을 우리 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 앞에 맡길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쉼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나를 육체에 유익을 주고 있는 이 모든 짐들은 내려놓고 무엇을 메야 되냐면 예수님의 주신 멍에만 내가 메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가볍다. 왜 그것이 가벼우냐? 그 멍에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멍에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멍에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와 함께 짊어지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으로 간다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멍에를 넉넉히 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그 멍에가 내게 가볍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면 안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목사님들이 그 사역을 하는 일에 지혜도 주님이 주실 것이요 말씀도 주님이 주실 것이요 양떼들을 잘 자라게 인도하는 그 치리할 방법도 주님께서 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이요 내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사역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일 뿐이지 그것이 내 짐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으로 양육하도록 나에게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왜 그 자식을 나에게 주었느냐?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향한 마음이 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지 못하면 내 자식이 나한테 속을 썩여요. 이 모든 것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상을 이들이 아무리 잘 정말 만들어서 세운다 해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응답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의지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자,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에 두고 기억을 하여서 내 마음에 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선 믿음의 용사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하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장부, 바로 의인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주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처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6장에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네가 정말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너를 업어주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이끌어내고 양육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가격을 정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참새도 가격을 정해서 그것이 팔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죽은 참새도 팔리는데 너희는 내가 피값을 주고 산 내 자녀인데 어찌 내가 너를 잃어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 매 분초마다 그분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눈빛은 늘 나를 향해 있고 그분의 얼굴은 나에게 향해서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인도하고 나를 양육하시는 나의 부모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새도 그와 같은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나오라. 주님은 오늘 10절 말씀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게 했다. 자, 창세기 1장에 태초라는 단어에 이미 종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모든 일곱째 날까지 지으신 모든 일은 이 세상이 지어지는 대략을 쓴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이 세상의 대략이 지어졌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실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에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종말에 이루어질 일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주님은 이미 계획하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반드시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하세요. 반드시 계획했기 때문에 태초라는 단어 하나에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에 그 모든 것을 함축시켜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주님은 아버지시다 이 말이죠. 그 아버지가 에베소 3장 11절에도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이 언제부터?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이 되어졌어요.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냐면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예정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대략에서 무엇을 창조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셔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획된 뜻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오실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나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시초부터 종말을 알게 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말씀하신 것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바벨론의 심판은 곧 마귀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표요. 바벨론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단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뜻을 이루시는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얻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복음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맏아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그 아비가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이 맏아들과 작은 아들은 율법과 복음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던 법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법이에요. 그 율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고 우리는 그 율법 앞에 놓이는 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떤 자들을 위한 복음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죄인으로 탕자가 되어져서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유다와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자들이 범죄함으로 또 끌려가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그 아비의 사랑 안에서 그가 돌아와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소서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오는 것을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키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는 나아가야 하느냐. 그분을 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죄 가운데서 죄의식에 넘어지게 하는 건 율법이요 사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를 떠난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내가 혹시라도 내 어깨에 맨 우상은 없는지 무거운 짐은 없는지 돌아보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얽매여 있는 자들 또한 믿음 안에 있다가 또 잃어버려서 타락해진 사람들 지금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말 무거운 짐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를 또한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유다를 건져내실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날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워 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고 너희는 구원에 이를 것이니 돌이켜 회개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장막절 전에 나팔을 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속죄일이 오기 전에 나팔을 불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알리고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그들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태초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뜻은 이루고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자가 되시고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